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이제 정신이 좀 듭니다. 우리 저 젊은 분이 한 분 딱 앉아 계시네. 우리 마태형 이제 염색을 해놓았긴 해. 한 20년 젊어 보입니다. 새 신랑 같네. 자, 유치원생이 대학생이 하는 일을 식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죠? 예. 하지만 대학생은 유치원생이 내놓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보다 더 확장된 능력을 가진 이가 그 내면에 소속된 능력을 가진 이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입니다. 거꾸로는 안 되죠. 영적인 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으면 자동으로 식견이 많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쳇바퀴를 40년 동안 돈 사람과 머나먼 여정을 다녀와서 실질적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비록 이 사람의 시간은 짧지만 그 본연의 여정의 체험의 범주는 이 사람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짧은 시간에 완성에 다다른 어린 나이의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때로 구약에서 묘사를 하기도 하죠. 단순히 나이 많음이 그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나이 동안 계속해서 세속적 야욕에 시달리고 서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고 그걸 겨우 다시 해결해서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하나도 그 이상의 범주를 향해서 나아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알 도리가 없게 됩니다. 대데레사 성녀가 쓰신 영혼의 성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혼란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일들에 대한 첫 번째 묘사들이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 나아가면서 물론 단어가 번역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의미 자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범주가 우리에게 선물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투면 불편하니까 싸우지 말자. 이건 뭐 초등학생이라도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 희생을 감내하자. 이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든 소리입니다. 영적인 면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고 그것이 실질적인 나의 결과물로 내가 느끼게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미지의 세계의 이야기고 허황한 이야기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세속적 이야기로 바꿔서 비유로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는 쉬웠을 겁니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친 듯이 고생을 해서 취직시험을 거쳐야 된다. 아, 예, 오케이, 이해 끝. 하지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일상의 세속적 영역에서 좋은 직업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큼의 기쁨의 범주, 사실은 그 월등히 뛰어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 닿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적인 여정이 보이지 않으니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식별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흔히는 악인들의 날선 입술이 의인들의 과묵한 침묵보다 훨씬 더 비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 묵묵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죠. 하지만 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얼마 전에 우리 성당 자매님 한 분이 저한테 뻥과자를 주셨어요. 예. 뻥과자가 그렇잖아요. 요만한 티밥, 이 쌀알 들고 와갖고 티가 주서 하마 뻥이야! 하마 이따시만하게 빵! 터져 나옵니다. 그죠? 예. 과장을 즐겨하는 사람들의 말들은 그렇죠. 예. 제가 학생 때도 우리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은 항상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 실질적인 삶은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느냐? 의문이 많죠. 실질적인 일은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본래적인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허튼데 귀를 빌려주는 행위를 잘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말하는 사람의 옆에는 누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까? 그걸 즐겨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이 더 즐거우세요? 누가 성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했다는 이야기 재미없죠? 어떤 이야기가 더 재밌을까요? 야야야 들었나? 아이나 어느 수녀님이 내가 언제 봤는데 어느 길가에서 누구하고 만나갖고 샤바샤바 하는데 아이나 가면 갑자기 귀가 쫑긋 눈이 땡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장터에 앉아서 서로 A가 A를 드러내면 B라고 공격하고 B를 드러내면 A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건 이제 무조건 따라줘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보다 더 나은 방향에 대한 올바른 가치 속에서 그 보다 더 나은 방향을 인지하고 알고 있는 분에 대한 확실한 신뢰 속에서 우리의 모자람을 그분께 맞춰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 그죠? 이 표현 자체도 어렵다. 얘기하고 있는 저도 어렵게 느껴지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자, 일독서는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토로하시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여기에서 사실은 모든 규정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래요. 그럼 끝난 거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게 내가 그걸 뒤따르고 추구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이 나에게 충분한 거 맞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달콤한 걸요. 이 달콤하고 맛있는 먹거리들을 놔두고 당신이 말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정말 옳은 일 맞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거 맞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고생 바가진 것 같은데요. 그 길을 갔다가는 후회할 것 같은데요. 내가 과연 나의 평생을 던져서 당신의 뒤를 따를 만한 가치가 당신께 있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저에게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뭘로 확정 지어 주시겠습니까? 하느님은 이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주 하느님이다.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는 이다.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참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들을 듣고 폐가 망신하죠. 뭐 이윤을 15% 준다느니 해가지고 맡겼다가 그죠? 제가 그거 강론 때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를 볼 때마다 나와요.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라는 거죠. 이 사람 등쳐먹어가지고 그 빼뜨른 돈으로 갖고 있다가 딴 사람 또 등쳐먹어가지고 빼뜨른 돈으로 그 사람에게 이윤을 잠깐 줬다가 또 세 번째 희생자를 만들어서 그리고는 증거 자료가 넘쳐나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를 한다. 그러니 너도 해.
또 네 번째 희생자를 만들어내고 그의 이윤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메꿔주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 싸말아 안고 사라져버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의 은총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용서는 공짜죠. 그런데 우린 정작 진짜 실질적인 공짜는 싫어하고 부끄럽다고. 부끄러움이 뭔 대수입니까? 나를 씻어주시겠다는데. 그러니 영적 영혼이 하나도 열리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수치에 사로잡혀서 보다 더 소중한 선물을 상시적으로 내던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식별력이 없는 거죠. 초등학생이 진짜 중요한 음식을 놔두고 정말 소중한 알약을 놔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선택해버리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유익하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의 정점은 영원 안에서 이루어질 행복감이 유익함이겠죠. 지상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정점이 유익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이를 이해하기에는 우리에게 이미 선제되어 있는 경험적인 축적되고 누적된 지식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버려낸다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뿌리 깊이 박혀버린 나무기 때문에 그 뿌리를 하나하나 찾아서 다 끊어내고 잘라내고 정돈하기에는 나는 이미 세상이라는 것을 너무 사랑하게 되어버린 거죠. 내 돈, 내 집, 내 직장, 내 자녀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집착들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올바른 추구에서 나를 방해해 나가는 거죠. 아, 네가 나의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너의 평화가 강물처럼 너의 의로움이 바닷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그렇게 되면 후손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 아파 놓은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느님이 잠깐 허락해 주신 이 세상에 인연을 맺도록 맺어주신 세상 안에서 맺어진 잠깐의 인연들일 뿐입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식이 신심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갔어. 부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은 천국에서 평생을 두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지옥가 우야 너 아이고 하고 울어야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에 가면 하느님께서 숨어있던 모든 영역을 낱낱이 밝혀주심으로써 그 존재가 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인지를 이해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아니 그동안 숨겨져 왔던 누군가의 만행이 드러남으로써 아 그렇게 해서 그 이유가 그렇게 생겨났던 거군요 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웃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는 저의 고유의 경험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어났던 일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일들의 내막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머지않은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본연의 진리를 목도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그래요. 그게 진짜 후손을 남기는 방법이죠. 하느님께 튼실한 것, 영원 안에서 맺어지는 인연들이야말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사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부라고, 그죠? 하지만 제가 신부인 사람도 있고 제가 한낱 안주거리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영적 아버지라면 그 영혼의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따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뭔 상관입니까? 저 앞에서 자가 뭔 소리를 하든 언젠간 떠나버릴 손님에 불과한데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목자가 떠나고 나면 이리떼가 쳐들어옵니다. 그건 수순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화답송입니다.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나무를 식별하려면 그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나무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죠. 만나기만 하면 돈 이야기에, 만나기만 하면 정치 이야기에, 만나기만 하면 온갖 세속적인 악의 다툼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그것을 은근슬쩍 꺼내면서 온갖 추접스러운 농담과 더불어서 그것을 꺼내는 사람이면 그 영혼 속에 무엇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지옥 그 자체가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안녕도 안정도 없이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시기와 탐욕에 몸서리 쳐가며 괴로움에 시달리는 한 영혼이 있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아무리 돈이 많건 아무리 명예가 드높건 아무리 권력이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의 내면은 다투고 싸우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주인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도 예수님도 성모님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나 자신에게 빛을 주지 않는 이상. 그에 대한 인지가 올바로 없으면 우리는 인도자를 그릇되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때가 되면 열매 내고 잎도 아니 시들고, 열매는 다른 이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그를 먹여 살리는 훌륭한 영적 자산을 말하고요. 잎이라는 것은 치유의 효과를 갖고 있는, 왜 우리 소꿉장난 같은 거 할 때 막 이파리 뜯어가지고 쾅쾅쾅 해요. 안나 야 붙이라 하고 막 옛날에 어른들은 실제 약초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예. 지금도 뭐 이렇게 허브 이런 거 있잖아요. 로즈메리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다 즙 만들어가지고 하면 굉장히 훌륭한 약재가 되죠.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픈 영혼들을 치유할 줄 아는 영혼이야말로 약재와 같은 이파리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 같아라.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어릴 때는 왜 논두렁에 불 놓는 게 그냥 취미활동이었잖아요. 몰라, 여기서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외갓집이 저 외간 동부초등학교 앞에 그 문방구에 있거든요. 성우 양봉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 외갓집에만 놀러 오마, 이제 그 논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있는 아파트 자리, 먼 자리가 전부 다 이제 논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기네, 가는 동안에 불 쫙 지르고, 오는 동안에 불 쫙 지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돌아올 때 노는 거 끝나고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바짝 탔는 건불이 막 있죠. 열기가 아직 있는. 그 짝대기로 툭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푸악 하고 아직 살아있는 불꽃들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근데 얼마 못 가죠. 그 아름다움은 잠시일 뿐이잖아요. 그게 흩날리는 건불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이 명확한 두 노선을 두고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일까? 제가 강론 초기에 얘기했지만 진짜일까?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왜? 믿는 만큼 나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VR기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한 대 갖고 있는데요. VR기기를 이렇게 쓰면 눈앞이 예를 들어서 낭떠러지로 변해버립니다. 머리로 알고는 있죠. 아, 여기에는 바닥이 있다는 걸. 근데 VR기기로 보면 바닥이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 갈지 말지. 눈앞에 보이는 그 기기에서 비춰주는 영상들은 네 가면 죽는다 하는데 실질적인 내 마음속에 굳은 확신은 나는 지금 내 방 안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고 엄습해왔던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하나의 증거된 이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던져볼 수 있습니다. 뭘? 나의 생을. 못 믿으면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노선에서
찡찡대면서 하는 거예요. 찡찡대면서. 제가 사제라면, 에휴, 우리 교구 욕하고, 누구 장 욕하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고, 왜 내가 이하고 앉았겠죠? 아니에요.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확신을 믿으면, 하느님이 최종적인 계획 설계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 속에 숨어있는 당신의 뜻을 더욱더 명확하게 페이지 페이지 하나씩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모든 것은 당신의 복음 선포자를 완성시켜 나가는 훌륭한 도구였던 거죠. 물론 그 도구가 구원 다 되라는 법은 없죠. 도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죠?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